자, 여기 또 어딘가요? 개척기뻐 아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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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에요? 네네. 어디예요? 저 여기 제가 다니던 학교 대학교 근처 길인데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 BGM 슬픈 것 깔리면 네. 되게 없어 보이네요 저게. 철길처럼 쫙 뻗나의 미래. 의외로 가사 막힐 때 걷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김동률 씨는 자기 집을 돌아요. 아, 네. 아 진짜요? 계속 돌아요. 네. 안녕. 안녕. 멍멍이? 아, 고양이 하나이네요. 고양이. 오네. 우와. 좋지? 동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너도 음악 같이 들을래? 너희, 네가 듣고 저 가사 좀 알려줘봐. 야. 나비야. 부끄러움을 많이 타네. 잘 가. 어, 추워. 어, 어묵 좀 많이 주세요. 아, 어묵 좀 넣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양념이 배인 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를 아시나요? 아, 정말요? 사장님도 같이. 사장님? 네. 아, 좋네. 네네네. 제가 가사를 써야 되는데 요즘에 그 핸드폰으로 캡처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거 캡처 많이 하세요, 주로? 보통 캡처를 하는 게 네. 저장을 하는데 못하니까.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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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약간 저장할 수 없는 것들을 캡처하는. 오, 그거 괜찮은데요?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커피가 아이스. 아, 그럼 어묵을 제가 사드릴게요. 네네네. 아유, 아유. 저랑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의 홍보 대사라고 맥끝났어 나. 나나나나나. 사실은 다 다른 가사를 지금 만드는 거죠. 한 주제에 대해서. 이게 가사를 쓰려면 인스타 얼짱을 좀 봐야 되겠어. 아, 영감을 현실적으로. 아, 주제가 또 주제가 이게 캡처니까. 어, 어 나왔나보다. 나왔다. 널 목소리 예뻐. 예. 뷰티 어플 필요 없어. 예. 날 원하는 해서. 어, 보이비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저런 식으로 쓰고. 좋아요를 눌렀네. 아이코.